원서 해석 피해 챕터 12 날씨 이론 진행 중이고, 이번 섹션은 relative humidity에서 상대 습도라는 섹션인데, 굉장히 짧은 요한 문단짜리 섹션입니다. humidity라는 것은 습도라는 것은 refer to 무엇무엇을 의미한다. 양 물방울의 양 존재하는 대기에 어디에 at a given time 주어진 시간에 상대 습도라는 것은요 is the actual amount 실제 양이래요 습기에 공기 중에 있는 compared to 무엇무엇과 비교하여 뭐랑 비교해서 total amount 총양 그 공기가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총량, 그 온도에서 예, 퍼센트를 나타낸 게뭐 상대 습도라는 겁니다. For example,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재 상대 습도가 65%라면 그 공기는 65%의 그 총량의 65%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. 그것이 그 온도와 기압에서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의 65%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. 무모한 반면에 그 미국의 서부 지방에 많은 그 부분들이 rarely 아주 드물게 봅니다. 날들을요. 높은 습도를 가진 날들을 가진 반면에 상대 습도 그 측정 잃는 것은 75에서 90%가 not uncommon 흔하지 않지 않습니다. 흔합니다. 어디서요? 남부 미국에서 언제 동안 그 따뜻한 달들 동안 그래서 미국 뭐 서부는 건조하고 뭐 우리나라도 아닌데 이런 거뭐 미국 교과서니까 나와 있는 거죠. 우리나라는 이제 계절을 많이 타는데 여름에는 상대 습도가 높아서 찝찝하고 겨울에는 건조하고 뭐 이런 거볼수 있죠. Figure 이제 그림이 오랜만에 등장을 했는데 자, 요 옆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요 이제 정육면체의 부분에 17g의 물이 이제 20도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. 여기서 온도가 더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컨덴세이션, 응고가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안개, 구름, 이슬의 형태로 이제 물방울이 맺히게 되는 거고, 현재는 공기에 물방울이 그냥 꽉차 있는 상태. 그래서 20도가 이제 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. 이 상황에서는요. 자, 근데 만약에 온도가 이제 10도로 떨어지게 되면, 자, 온도가 반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공기는 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랬죠. 그 물방울은. 그래서 9g밖에 이제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여기 17g에서 9g을 뺀 나머지 8g은 이제 물방울로 맺히게 됩니다. 여전히 상대 습도는 100%가 되는 겁니다.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온도가 30도가 되게 되면 30도로 상승하게 되면 17g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30도로 바꾸게 되면은 그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는 능력이 상승하게 돼서 30g이 이제 최대치가 되니까 30에 50, 17g은 이제 56% 상대 습도가 56%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온도랑 상대 습도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. 뭐 이런 이야기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진행하고 저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